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Then the Lord instructed Moses.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Come up here to me. 나에게로 여기로 올라오라. And bring along Aaron, Nadab, Abihu, and 70 of Israel's elders.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70명 함께 나아오라. All of you must worship from a distance. 너희 모두는 멀리에서 경배해야만 한다. 가까이 오지 말란 얘기죠. Only Moses is allowed to come near to the Lord. 모세만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다. The others must not come near.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And none of the other people are allowed to climb up the mountain with him. 그 어떤 사람도 그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오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이 하나님께 그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까이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믿음이 열쇠입니다. 3절입니다. When Moses went and told the people all the Lord's words and laws, they responded with one voice. Everything the Lord has said, we will do. 모세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과 법을 그 백성들에게 말해주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결과는 그들이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그 임재를 보면서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4절과 5절입니다. And Moses wrote down all the words of the Lord.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He rose early in the morning.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and built an altar at the foot of the mountain.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산 기슭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And 12 pillars, 그리고 12개의 기둥도 세웠죠. According to the 12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의 12 지파에 따라서. 12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로 된 기둥이겠죠. 기둥을 세웠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고,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둥이었습니다. 이 양자 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그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그 양자, two parties, 그두 파티 대상, 언약의 대상, 주체자들이 이제 제단은 이제 하나님 편에,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이렇게 딱 두고 또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있는 상황입니다. And he sent young men of the people of Israel who offered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d peace offerings of oxen to the Lord. 그리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번제와 평화, 화평, 화목제의 소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피 없이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더러운 그런 죄악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하고 같이 할수 없기 때문에 항상 피 제사로
그분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피 없이는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신 것이죠. 6절부터 8절입니다. Moses took half of the blood and put it in basins. 그 모세가 그 피의 절반을 취해서 그것을 그 대야에 담았습니다. And the other half of the blood he sprinkled on the altar.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단에 뿌린 게 반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야에 있는 게또 반이 피가 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 피는 이 제단에 뿌린 피는 하나님을 위한 피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하나님을 위한 피고 이제 사람을 위한 피, 언약의 피는 지금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Then he took the book of the covenant. 그 나서 모세는 그 언약의 책을 취해서 read it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그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읽어 주었습니다. And they said,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읽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계약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And they said,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All that the Lord has spoken, we will do.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And we will be obedient.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So Moses took the blood and sprinkled it on the people and said, 그러자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피를 취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Behold the blood of the covenant. 보라, 언약의 피라. 자, 언약의 피.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저녁, 그 유월절 만찬 때 잔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린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겁니다. 네, 우리 사람을 위한 언약의 피를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리고 있는 것이죠. Which the Lord has made with you in accordance with all these words.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체결하는 바로 그러한 언약, 그 언약을 이제 완성시키는 그런 피를 보라. 언약을 위해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지요. 이새 언약은 바로 새롭고 산 길이고 이 언약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옛 언약은 바깥에 그 의문이라고 하죠. 계명 이런 것들이 바깥에 적혀 있어요. 바깥에 책에 돌판에 적혀 있지만 지금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네, 나중에 그 신약에 신학을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더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Then went up Moses and Aaron, Nadab and Abihu, and 70 of the elders of Israel. 그리고 나서 모세, 아론, 나답, 아바요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올라갔어요. And they saw the God of Israel.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인 바로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왜냐면 피가 일단 뿌려졌기 때문에 피 뿌리기 전에는 가까이 나올 수 없었지만 피를 뿌렸습니다. And there was under his feet.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발 밑에는 뭐가 있어요? Was it as it were a paved work of a sapphire stone? 그 사파이어 돌, 그 보석이죠. 그 보석 이거는 이제 청색이에요, 하늘색 같은 그런 보석으로 paved 깔려진 포장된 그런 work 그렇게 작업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늘 같은 거예요. And as it were the body of heaven in its clearness. 그 깨끗함, 그 투명함이 마치 그 하늘의 형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And upon the nobles of the children of Israel he laid not his hand.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통치자들이죠. Nobles. 그런 지도자들 위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언약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죠. Also they saw God.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And did eat and drink. 그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수 그분의 모습을 계시하심으로 그 언약의 피로 언약을 세우신 이 장엄한 이 광경, 이 광경을 이 있은 후 얼마 되지도 않고 사람은 또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앞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보내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